쇼미더코민. 자금력은 상당하신 분인데 어찌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예, 주택 매수를 늦추고 늦춰오다가 이제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계속 전세로 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예,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 조언이 될 수 있는 사례, 예, 광교 자연인 힐스테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자연인 힐스테이트 34평형 전세 거주 중이신 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께서 이제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까 재계약하는 것보다 그냥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냥 사시던 대로 전세로 사셔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신 사례였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5억을 다 넘겨버린 것이죠. 15억을 넘긴 이후에도 좀처럼 15억 아래로 그 실거래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이라는 가격이 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대출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그 경계선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5억 직전까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 정체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5억을 뚫고 나서 웬만해서는 15억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탄탄하게 가격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확연하게 15억을 넘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가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자연앤 힐스테이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세로 사셨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거의 뭐 10억 가까이 올라 버렸으니 고민이 되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가격 구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실거래가가 15억 9,500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전세 가격은 뭐 실거래가 기준 5억 중반대로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전세 매물들의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8억 이상 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전세가율이 최소한 50% 이상, 50%에서 60% 그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이 대략 다 대부분 이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구조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을 넘긴 이후에 가격이 뒤로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지 자체가 이 광교 중앙역에 뭐 붙어 있는 더 이상 역세권일 수 없는 역세권의 입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자산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는 과거 몇 년 대비는 당연히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1년에 뭐 몇 억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승세는 없을 것입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내가 그걸 보고 이제서 뭐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전세로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 올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계속 급증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자연인 힐스테이트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자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또 대출 금액을 계속 올려주면서 임대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과연 뭐 도움이 되는 이 자산 운용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 몇 년 대비 상승률은 더뎌지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거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1주택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주기간이라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면 지금 내가 집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기다렸다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더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리하게 매매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그 계약서 사인하고 계약금 내시기 전에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광교 이 단지에도 나와 있는 매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동일한 평형대의 매물이라면은 조금 더 가격 조건이 유리한 일반적으로 자연앤 힐스테이트보다 이 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의 가격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단지별 가격 차를 감안하고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가격 구조인 것 같다, 조건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사를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 비교 분석까지 마치고 나서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